자, 건강식을, 채식을 위주로 해야 된다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산화 방지 물질 때문이다. 두 번째는 3대 영양소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다. 자, 세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동물성 음식에는 없는 항산화제도 그렇지만 또 동물성에서 없는 식물성 음식으로만 섭취될 수 있는 식이섬유라는 것이 있습니다. 옛날에 저희들이 의과대학 다닐 때는 섬유질이라고 배웠어요. 식이섬유. 이것도 동물성 음식에는 이 섬유질이 전혀 없습니다. 식이섬유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느끼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점점 세월이 흘러가고 현대의학이 발달할수록 이 식이섬유가 건강에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식이섬유란 게 뭐냐면 식물성 음식 속에 있는 탄수화물의 일종인데, 그 탄수화물은 우리 인간의 장 안에서는 소화가 안 돼요. 그래서 그 섬유질이라는 탄수화물이 그대로 들어간 채로 그대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막 무슨 역할을 하냐면 아주 쉽게 얘기해서 이 장벽을 청소해주는, 왜 여러분 설거지할 때 세제를 스펀지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렇게 닦잖아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또그 스펀지는 뭐를 함유를 해요? 수분을 함유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게 소화해서 분해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그걸 분해할 수 없어요. 그 때문에 그게 고스란히 대변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대변의 그 대부분이 섬유질입니다. 여러분, 그 육식을 위주로 해서 대변을 보면 대변의 그 부피가 별로 안 커요. 그런데 채식을 하면서 대변을 보면 어떤 때는 먹는 것보다 더 많이 싸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섬유질이, 대변에 포함되어 있는 섬유질이 수분을 이렇게 많이 흡수해가지고, 대변의 양이 굉장히 부풀어서 많다고 그랬습니다. 그 영국의 유명한 암학자, 대장암의 전문가인 데니스 버킷트라는 그 유명한 의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암 연구를, 특히 그 대장암 연구를 위해서 아프리카에 가서 연구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아프리카 사람들은, 그 가난하게 사는 시골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 대장암이라는 게 전혀 없어.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근데 뭐, 이 서구, 유럽 지역, 뭐, 영국, 미국, 대장암이 굉장히 많거든. 우리 한국도 대장암이 아주 많아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왜 아프리카 살아? 아프리카에는 그 대장암 환자들이 없을까? 그래서 그분이 가서 면밀히 조사했는데, 먹는 음식은 이 사람들이 어떤 걸 먹나? 그리고 나중에는 똥은 어떻게 생겼냐? 이런 것까지 다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 아프리카 사람들은 똥 무더기가
영국 사람들에 비해 가지고 엄청 무더기가 커요. 그래서 이분이 똥 무더기가 크면 대장암에 안 걸린다 이런 이제 발표도 했는데 똥 무더기가 왜 크냐면 먹는 음식에 섬유질이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섬유질은 식물성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은 그 당시에도 너무 육식과 동물성 음식을 많이 섭취하고 하니까 섬유질이 작으니까 적으니까 똥 무더기가 크지 않아. 그런데 아프리카 사람들은 뭐 거의 고기를 잘 안 먹고 이제 식물성 음식으로 채우니까 그래서 이제 이분이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섬유질 섭취가 많으면, 즉 식사를 채식 위주로 하면, 그 이제 똥 무더기가 커지는 것은 알았어. 왜냐하면 섬유질이 소화가 돼서 우리 몸에 흡수되지 않기 때문에 들어간 양만큼 그대로 섬유질이 대변에 있는데 그 섬유질이 수분을 빨아들여서 이렇게 부풀러서 그렇다는 것. 그래가지고 그게 부풀르면서 장 청소를 어떻게 스펀지처럼 이렇게 쫙 깨끗하게 한다는 것. 그래서 그리고 이제 나중에 또 연구를 해보니까. 대장암만 예방을 잘 할 뿐만 아니라, 뭐, 폐암, 난소암, 자궁암, 뭐, 유방암, 이런 것도 이제, 그런 식사를 하는 사람들이, 또 그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런 암에도 훨씬 적게 걸린단 말이에요. 그건 또 왜 그럴까 하고 연구를 해보니까, 동물성 육식 위주로 식사를 하면 육식에는 단백질도 많지만은 지방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 이제 지방 섭취, 고지방 섭취가 되는데 지방 섭취가 많으면 지방을 소화시켜야 돼. 그래서 지방을 소화시키려면 담즙이 많아야 돼요. 담즙. 그래서 담즙을 많이 생산해내. 육식을 많이 먹는 사람들은. 그 담즙은 어디서 생산되냐고 하면, 간에서 담즙이 생산됩니다. 그래서 그 간이 담즙을 생산해가지고, 어디다가 저장을 해둬요. 담낭에다가, 쓸개에다가 저장을 하죠. 자, 그 크림을 제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게 이제 간이에요, 간. 간이고, 그 다음에 이 간 안에서 담즙이 생산돼요. 그래서 요것은 담즙관입니다. 담즙을 생산해가지고 쭉 일로 이제 담즙들이 모여서 이걸 통과해가지고 이게 이제 담낭 쓸개예요. 이 쓸개 안에 담즙을 모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름기, 고지방 식사를 하면, 자, 이게 간이고, 이게 쓸개고, 그래서, 담관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십이지장, 여기 뭘 떼냈습니다. 뭘 떼냈을까? 위장을 떼냈죠. 여기가 위장이 있는 자리입니다. 이 노란 거는 췌장이고, 그 췌장 앞에 위장이 있는데, 그 위장을 떼가지고 이 췌장을 보여주고, 췌장에서는 또 여러 가지 소화 물질을 생산하죠. 그래가지고 담즙하고 이 초록색관 담즙하고 이 췌장에서 생산하는 여러 가지 단백질 소화 물질을 생산해서 어디로 보내요? 여기가 십이지장입니다. 십이지장으로 보내요. 그래서 이제
이제 여러분이 갈비 뜯고 뭐 삼겹살 먹고 그러면 간에서 담즙이 훨씬 더 많이 생성돼. 그래가지고 이제 담즙이 쭉 내려오는데, 그래서 담즙이 나중에 대장에 가면 그게 분해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문제는 뭐냐면, 그 육식을 하게 되면 이 장 청소가 깨끗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찌꺼기가 많이 껴요, 장 안에. 그러면 장 안에 그 찌꺼기가 너무 많이 끼면 그 찌꺼기를 먹고 사는 많은 세균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 장내 세균이라고 얘기하는데, 옛날에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만 해도 장내 세균은 뭐, 그 대장균, 그 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요즘 과학자들이 발견한 바에 의하면, 여러, 장내 세균들의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장내 세균은 우리 건강에 유익한 장내 세균도 있고, 그 건강에 유익한 장내 세균 중에 하나가 소위 요즘 한국 사람들이 많이 먹는 유산균이라는 균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 육식을 하면 이게 찌꺼기가 많이 끼어가지고, 왜? 섬유질이 부족해서 섬유질이라는 스펀지를 가지고 충분히 장의 표면, 내면을 청소를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찌꺼기가 많이 껴. 그러면 그 많은 찌꺼기, 육식 찌꺼기를 먹고 살려고 하는 나쁜 장내 세균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장내 세균들이 번식을 많이 해가지고 하면서 장 안에서 여러 가지 독성 물질을 생산해내요. 그래서 그 장내 세균이 나쁜 장내 세균이 생산해낸 여러 가지 나쁜 독성 물질과 그 다음에 담 너무 많이 생산한 담즙을 분해시킨 그 물질과 결합을 해가지고 아주 그 암을 잘 일으키는 발암 물질을 생산해가지고 그것들이 우리 몸으로 다시 흡수될 수 있어. 흡수되면 남자들은 이제 전립선암, 폐암, 이제 대장암 이렇게 많이 생기게 되고, 여성들은 그게 흡수가 돼가지고, 유방암, 난소암, 뭐 이런 자궁암들이 많이 생기게 돼서. 그래서, 그래서 이 섬유질이 풍부한 식물성 음식을 먹어준다는 것이 그런 암 예방에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사실, 그, 우리, 저는 한국에서 의과대학을 끝나고, 이제, 바로, 군의관 생활을 했죠. 군대 가서 3년을, 3년을 군의관 생활을 했죠. 그러고는 바로 미국을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한국서는 사회생활을 해본 일이 없어서, 한국서는 그냥 학생으로 살았고, 그 다음에 학교 끝나면서 바로 군대 생활을 했기 때문에, 사회생활, 그래서 저는 뭐, 인감도장 뭐, 이런 게 뭔지도 몰랐어요. 사회생활 안 했기 때문에. 이제 그 당시는, 아무도 한국 사람들이 뭐 유산균 이런 걸 안 먹었어요. 왜? 유산균은 육식을 많이 하는 사람에게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육식을 해서 육식 찌꺼기가 장 안에 많이 이제
생기게 되고, 그러면 이제 나쁜 세균이, 나쁜 장내 세균이 많이 번식을 하기 때문에, 번식을 하게 되면, 그게 숫자가 많은 쪽이 세력을 잡게 돼요. 근데 이제 그래서, 나쁜 장내 세균이 그렇게 계속 번식하게 되면, 뭐, 비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암도 그렇고, 나쁜 질병을 발생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유산균 같은 우리 몸에 건강에 유익한 균들을 먹어가지고, 유산균이란 게 뭐예요? 우유를 삭힌 겁니다. 그래서 그 요구르트죠. 그러니까 요구르트. 그 요구르트는 우유 안에 살고 있는 유산균이 있어. 이제 걔네들이 확 번식을 해서 그 번식한 그 요구르트를 이제 먹어주면 장 안에 들어가서 유산균들이 이제 세력을 가지고 그 장 안에서 번식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세력 다툼이 일어나죠. 육식을 많이 해서 나쁜 균이 많이 생겼는데 그 나쁜 균들하고 유산균들하고 세력 다툼을 해가지고 그 장내 세균의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육식하는 사람들은 자꾸 이게 먹어줘야 돼. 그런데 여러분 이제 뉴스타트 하면서 이런 음식을 잡시면 유산균은 따로 더 먹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 섬유질이 참 그 우리의 식생활에서 풍부한 섬유질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섬유질은 뭐 이제 백미는 그 현미 쌀의 그 표면을 다 깎아버렸기 때문에 씨눈하고 그래서 섬유질이 훨씬 부족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가능하면 통밀 그렇죠. 메밀, 현미, 섬유질이 풍부한 거를 먹고, 그 다음에 모든 뭐 과일이나 감자나 고구마나 뭐 모든 뭐 상추나 시금치나 모든 식물성 음식에는 섬유질이 아주 풍부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따로 뭐 유산균 먹고 그럴 필요는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뉴스타트를 하시면 어떤 분들은 방구가 많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산책 중에 한 발짝 뛰면 뿡뿡 뭐 이런 분도 이제 계신데 강의 들으면서도 또 방구가 나오려고 그래가지고, 밖에 나와서 끼고 들어오신 분들도 가끔 있는데, 그런 방구를 뉴 스타트 방구라고 그래요. 그 뉴 스타트 방구의 특징은 뭐냐고 하면, 이 부피도, 방구에 그, 나오는 가스의 부피 양도 많고, 양이 많으니까 소리도 커요. 근데, 특징은 뭐예요? 냄새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제 고기 방구, 육식 방구는 부피도 적고 소리도 작은데 냄새는 지독해요. 그래서 왜 뉴스타트 방구는? 왜냐하면 그 육식을 하면 장 안에 그 나쁜 세균들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 나쁜 세균들이 생산해내는 그런 독성 물질 또는 탐즙
그이 분해돼 가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 나쁜 물질들이 많아요. 그러나 이제 뉴스타트 방구는 왜 생기냐면 내가 그동안 오랫동안 육식을 하다가 내 장 안에 많이 생겨난 그 나쁜 세균들이 갑자기 이제 채식을 하니까 섬유질이 많아지죠. 섬유질이 많아지니까 이 섬유질이 스펀지 역할을 해가지고 장을 어떻게 자꾸 찌꺼기 남은 걸 자꾸 닦아서 내버리고 하니까 나쁜 장내 세균들이 먹고 살 것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섬유질이라도 그 섬유질을 분해시키면 이제 당분이 나와요. 그래서 그 세균들이 섬유질을 분해시켜가지고 섬유질 속에 있는 당분을 흡수해서 살고 그 결과로 이제 탄산가스가 발생해요. 그래서 탄산가스는, 냄새는 없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소위 뉴스타트 방구란 게 나오는데, 그것도 이제 여러분이 점점 아마 여러분 중에 뉴스타트 방구가 많이 나오시는 분은 조금 과식해서 그러기도 해요. 그래서 과식 그러다가 이제 점점 그 섬유질 때문에 완전히 그 나쁜 장내 세균이 완전히 제거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섬유질을 분해해서 탄산가스를 발생시키는 나쁜 병균이 없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방구는 안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 맨 첫 번째, 채식이 건강식인 이유는 활성산소를 많이 섭취한다. 두 번째는 3대 영양소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다. 세 번째는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한다. 그래서 뭐 당당하게 이제 채식을 기준으로 해서 건강식을 해야 된다는 것이 확실하게 이제 우리가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왜 채식을 해야 되냐? 그거는 이제 여기서 끝내기로 하고. 그러면 동물성 음식을 조금이라도 먹으면 안 되냐? 그거는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제 여러분 그 원숭이가 숨 먹는 거 보셨죠? 그렇죠? 또 기린이 뭐를 먹어? 뼈를 먹는 거. 이제 이런 거 보면 필요할 때는 기린은 본래 뼈를 안 먹는 동물일지라도 내가 그 뼈 속에 있는 칼슘이나 인 성분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이 기린으로 하여금 뼈가 땡기도록 해서 기린이 뼈를 먹어서 그런 부족한 성분을 이제 충분히 섭취가 되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또 그 원숭이의 경우에는 어떤 그 먹한바 잎사귀를 먹고 나면 그 목함바 잎사귀에 독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숯을 먹게 해서 그렇죠? 이렇게 숯을 땡기고 숯을 먹게 하고 숯을 먹으면 그 목함바 잎사귀에 있는 독성 물질이 흡수돼서 그래서
원숭이의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그렇게 알아서 그 유전자를 조절해서 기린이나 원숭이나 이래서 필요한 게 있으면 채식이 아니더라도 먹고 싶도록 땡기도록 하나님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돌아가셔서 이제 집에서 식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어떤 때는 이렇게 충분한 섭취를 건강식 섭취가 잘 뭐예요? 안 되거나 또는 균형이 잘 맞지 3대 영양소의 균형이 잘 맞지 않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되면 만약 여러분의 몸 안에서 단백질 섭취가 좀 지난 한 일주일 동안에 부족했다. 그러면 단백질이 많은 음식이 땡기게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꾸 이제 이 단백질이 많은 무슨 고기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단백질이 많은 것이 자꾸 땡기면은 이제 그렇게 되면 뭐 고기나 생선 생각이 나요. 그게 막 먹고 싶어져. 그럴 때는 조금 먹을 때 돼요. 아시겠죠? 그거 먹는다고 뭐, 그래서 뭐 내가 한 일주일 잘, 건강식을 하다가 뭔가, 부족한 게 있어서, 그래서 땡길 때는, 그걸 잡수도 돼요. 근데 이제 기름기가 많은, 뭐, 이런 돼지고기나 이런 거는 꼭 피하시고, 소고기가 땡기면, 저는 쇠고기가 막 어떤 때 땡기면, 땡기면 장조림을 좀 해달라고 그래요. 장조림. 장조림은 기름기를 뭐예요? 다 빼고 한다 그랬대요. 그래서, 그 다음에, 최근에, 이 속초에 와서 발견한 건데,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젊은 직원들이, 자꾸 갈비탕을 먹으러 간대요. 그러다 언젠가 이제 직원들이 다, 아이, 갈비탕 먹으러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어디 외출을 같이 했다가 이제 돌아오는 길에, 근데 나는 안 가! 이럴 수도 없잖아.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같이 이제 들어가긴 들어갔지만은 안 먹는데 나중에 이렇게 갈비탕 가만 보니까, 기름기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만드냐고 물어봤더니, 큰 가마솥에 그냥 푹 끓인대요. 그래서 기름기를 다 제거한다고 그래요. 그러고 보니까 그 갈비탕 국물에 기름이 별로 안 떠. 그리고 고기, 갈비에 붙은 고기에도 기름기가 다 없어. 그래서 나도 한번 먹어보자. 보니까 먹을만해. 저는 이 고기를 하도 안 먹어서 그 쇠고기에서 나는 그 고기 냄새 있잖아요. 고기 냄새. 그게 아직도 싫어요. 그래서 이제 장조림 같은 거는 그 고기 냄새가 피하고 기름하고 다 빠졌으니까 고기 냄새가 그렇게 안 나요. 그래서 이제 갈비탕 뭐 그리고 이제 그러면 가능하다면 생선이 더 담백하니까 기름기가 별로
있고, 그래서 생선 쪽을 여러분 선택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생선에 있어서 지금 아침에 해물을 물어보셨는데 해물 어떤 해물이 그렇게 먹고 싶어요? 오징어 전복 문어. 오징어 전복 문어. 그거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왜냐하면 이 오징어 전복 뭐 해삼 멍게 이런 것들은 다 이 얕은 물에 살아요. 물에 살면서 이 바닷물 청소부들이야. 그래가지고 아주 나쁜 물질들을 많이 빨아들이죠. 그래서 그건 별로 좋지 않고, 희한하게 성경을 보면, 이제 성경이 읽으면 공부를 하면 할수록 참 이게 과학적이구나라고 생각되는데, 여기 이제 레위기라는 데를 보면, 이렇게 11장에 보면, 레위기 3장부터 한번 봅시다. 보면, 이렇게 보면, 이제 이런 말이죠. 너희는 기름과, 뭐예요? 피를 먹지 말라. 그래서, 그 다음에 11장에 이제 가보면, 자,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사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과학적으로 이게 왜 이래? 이게 분명히 어떤 과학적 이유가 있을 텐데, 과학자들은 뭐 성경을 성경이 과학적이라는 것을 증명하겠다고 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은 뭐 찾아보기 힘들죠. 그래서 제가 그러면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알고 보면 몇 가지 종류가 안 돼요. 어떤 게 있어요? 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조기, 연어. 연어 뭐 별로 안 좋아하지 한국 사람들은. 뭐 돔, 우럭, 이제 그런 종류인데. 그러나 갈치, 꽁치 이렇게 치자가 붙는 것들은 뭐는 있는데 뭐는 없어요. 그렇죠. 지느러미는 있는데 비늘은 없어요. 근데 저 희한하게 그런 치자 돌림들은 다 청소부들이에요. 근해 아주 얕은 물에서 사고. 특히 이제 새우, 조개, 뭐 전복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바위도 청소하고 붙어가지고, 그래서 그 옛날에 막 태안반도에 그 기름 탱크배가 해서 그럴 때 막 그 나중에 이제 기름이 바위에 붙어가지고 이제 그게 콜타르 비슷하게 돼서 바위가 시큼해져요. 그러면 거기에 전복들이 붙으면 콜타르 다 빨아먹어요. 그래서 그런 청소부조로 만든 그런 것들은 먹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문어, 오징어 뭐 이런 거는 말고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도 있는 그런 생선이 가장 깨끗하다. 그러니까 그거는 먹어도 괜찮겠다. 이제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보면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뭐예요? 가증한 것이다. 별로 더러운 것이다. 그러니까 안 먹었으면 좋겠다. 특히 새우 이런 거는 조개 이런 거는 여러분 가능하면 피하세요. 자, 그다음에 그래서 그리고 이제 옛날에 제가 1982년부터 제가 뉴스타트를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지금부터 41년 전이죠. 42년 전인데 그때는 계란을 먹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이 건강식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계란 그 노른자 위에 콜레스테롤이 많기 때문에 그게 동맥경화를 일으키고 뭐 그런다고 해서 계란을 피하라고 그렇게 강조를. 저도 계란 일체 안 먹었어요. 그래서 뭐 식당에 뉴스타트 하는 사람들 식당에 가면 먹을 거는 뭐 냉면, 비빔밥 그 정도밖에 없어. 그러면 이제 냉면에도 계란 들어가잖아요. 그러는데 비빔밥에도 계란 들어가고 그러면 꼭 가서 계란 빼고 주세요. 뭐 이러고 철저히 계란을 피했는데 계란은 이 최근에 지난 한 10년, 15년 안에 계란에 대한 그런 게 완전히 변했어요. 계란은 그 노른자에 콜레스테롤이 많아도 그렇게 우리 사람이 먹었을 때 혈중 콜레스테롤을 희한하게 그렇게 올리지 뭐예요 증가시키지 않는다. 이래서 이제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그래서 뭐 계란 안에 있는 그 레시친이라는 어떤 특수한 물질이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먹어도 괜찮겠다. 그래가지고, 계란은 건강식에 포함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일주일에 한 세 개 정도씩은 계란을 먹어도, 잡숴도 괜찮겠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가끔, 계란이 오늘도 냉면에 계란 나왔죠? 그래서 자 근데 우리 본부장이 계란을 무척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병아리를 부화시켜가지고 이제 근데 저기 그 계란을 아주 잘 건강식을 시켜. 여기서 나온 채소들 다 하고, 뭐, 저기, 여기 속초에 많은 그 순두부집에 가면 콩비지 있죠. 그걸 이제 단골 손님들 가져가게 해. 그 콩비지를 또 좋아해, 닭들이. 이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밖에 나와가지고 이제 풀도 뜯어먹게 하고 그러면 계란이 아주 맛있어요. 시장에 파는, 슈퍼에 파는 계란보다. 자, 그래서, 자, 이제 계란도 뭐, 일주일에 한 세 개 정도는 좋다. 또, 뭐, 생선도 뭐, 일주일에 한 번, 뭐, 이래서, 먹어도 괜찮겠다. 그러고 또 뭐 가끔은 뭐예요? 장지름 정도는 좋고, 뭐 갈비탕도
그 요즘 내가 갈비탕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먹는 것 같아. 땡겨요, 어떤데. 예. 네. 그래서, 되게 좋아하시네. 그래서, 그러면, 뭐, 옛날에 우리는 뭐 철저하게 채식을 했거든요. 그런데 철저하게 채식할 때는 어떤 때는 고기가 막 먹고 싶고 그랬어요. 그래도 안 먹느라고 참았는데 이제는 기린도 뼈를 먹어야 될 때가 있으니까 아마 단백질이나 어떤 성분이 지금 부족하구나. 그래서 이제 그 정도로 이렇게 이제 건강식을 하면서 계란도 먹을 수 있고 생선도 조금씩 먹을 수 있고 예. 뭐 근데 절대로 이런 거는 너무 많이 잡지 마세요. 예. 가끔 이제 한 번씩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훈련이 잘 돼가지고, 뭐, 고기에 푹 빠진다든가, 이제 이런 건 없어. 그냥, 한 달에 한 번, 땡긴다? 먹을까? 먹자? 그래서 먹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먹을 생각 하나도 없어. 그리고 또 한 달 안 먹으면 또 뭐예요? 또 생각이 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잘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와 오래간만에 갈비탕 먹었더니 우와 막 그게 폭 빠져가지고 그렇게 막 많이 막 처먹고 그러지 마세요. 아시겠죠? 에? 닭고기 뭐 좋아요. 쇠고기 말고 닭고기가 훨씬 더 담백하잖아요. 그래서 아주 먹고 싶을 때, 땡길 때 적당히 조금 드세요. 막 오래간만 먹으니까 맛이 너무 좋다.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모든 것을 어떻게 절제하면서 먹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뭐 이제 초창기에 그 채식만을 철두철미하게 채식만을 강조했거든요 제가. 그런데 그때보다는 지금 훨씬 더 여유 있게 이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학교 2학년 때 난소암 걸려서. 지금 이제 의사가 되었다는 걔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간증 때 철저히 했다. 나중에는 포기하고 싶더라. 너무 철저하니까. 그래서 그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막 이 고기를 한 점 더 먹느냐 안 먹느냐에 암이 재발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게 달려 있다. 이런 이제 그걸 뭐래 뭐라 그러냐 그리고 고기를 보면 막 먹고 싶어 죽겠는데 저거 먹어 마음이 금방 재발할 것 같고 막 이런 그 두려움 이런 그런 강박적 생각 그게 사로잡혀났다. 여유 있게 그래 오늘은 조금 먹자 마음 편안하게 그래서 자기한테 너무 막 너무 뭐예요? 너무 율법적으로 절대로 고기를 먹으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다루면 안 돼. 우리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어쩌다 보면 뭐예요? 고기를 먹는 것이 오히려 더 영양소의 균형을 맞춰주도록 건강식을 완벽하게 못하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뉴스타트에 음식이 다가 아니잖아요.
음식은 여덟 가지의 인프라 기본 여건 중에 하나일 뿐이고 내가 그 생기만 받는다면 그 생기가 압도적으로 더 중요하니까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너무 그냥 전 옛날 뉴스라 시작할 때는 막 그때는 그 뉴스타트 처음 배우고 시작할 때는 생기란 걸 저도 몰랐어. 그러니까 막 이 음식이 막 제일 중요한 거야, 막. 그래서 막 우리 애들이 막 라면을 그렇게 먹고 싶어 하는데 그래서 이제 아빠 보면 난리를 치니까 이제 엄마하고 이제 애들하고 라면을 끓여서 화장실에 가서 먹었대 세상에 그렇게 이제 뉴스타트를 하면 뉴스타트가 뭐예요 질색이 된 거죠 아이고 막 뉴스타트 그럼 뭐예요 이제 그래서 부드럽게 하세요. 이렇게 유연하게. 대조류. 예? 대조류, 김 이런 거. 괜찮아요. 근데 이제 김은 이 방부제 뭐 이런 문제가 요즘 뭐 방부제 문제가 없는 거는 없죠. 그러나 우리가 뭐 그런 거 뭐 조그만한 그 문제 가지고 막 너무 공포감을 초장하고 그건 뉴스타트가 아니에요. 뭐 특별히 요즘 뭐 후쿠시마 뭐 예? 그래 가지고 뭐를 뭐 난리를 치고 그랬었는데 여러분 저는 이제 여러분이 암 환자로서 병원에 가서 무슨 CT를 찍는다. 그거는 뭐 굉장한 피폭량이죠. 그래서 후쿠시마 그거 뭐 그래서 이제 생선 못 먹으면 아예 병원도 안 가야 돼 그런 사람은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 저처럼 비행기 많이 탄 사람 없을 거예요. 비행기 타면 비행기 고도로 올라가면 특히 북극을 이렇게 돌아서 오면 방사선 피폭량이 굉장히 많아요. 그걸 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막 이거는 안 좋아요. 물론 그런 방사선 전혀 없는 게 좋지만, 뭐, 그게 지금 우리들의 현실이야. 후쿠시마 원전수만이 방사능 물질을 가진 게 뭐예요? 아니, 이거는 지금은 다 그냥, 참 지금 세상은 오염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거를 일일이 따지고 걱정하고 겁내고 그러면 유전자 꺼진다니까. 네. 그러니까 생기가 더 뭐예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제 전 어릴 때 이제 그 부산에 살면서 그때는 뭐 다 너무 가난했어. 근데 요즘은 뭐 맛있는 게 얼마 됐잖아요. 뭐 그때는 파리 바게트 이런 거는 꿈도 못 꾸던데. 그때 이제 우리 꼬마들에게 7살, 8살, 9살 때 우리를 제일 뿅 가게 했던 게 뭐냐면 캐러멜이었어. 캐러멜. 미루쿠 캐러멜. 일제. 그 모리나와라는 그 우유 회사에서 만드는 막
그거를 가끔 가다가 우리 어머니가 사다 주면 막 너무너무 황홀했어. 그 천국이 어디냐? 그러면 캐러멜 있는 곳이 천국이다. 막 그럴 정도로. 막 제가 얼마나 그 어릴 때 캐러멜을 좋아했는지 우리 어머니는 잘 아시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뉴스타트를 해서 이제 한국에 자주 와서 뉴스타트를 할 때마다 이제 부산에 사시는 우리 어머니가 뉴스타트 하러 이제 올라오셨어. 자, 근데 이제 아들은 60이 됐어. 환갑이야. 그 환갑된 아들에게 우리 어머니가 부산에서 오실 때 꼭 사다 주시는 게 뭐게? 에, 캐러멜이야. 캐러멜 두 각. 한 각에 아홉 개씩 들었어. 여러분. 그거 건강식이요? 아니요? 아니에요. 맞아요. 아니에요. 그러나, 건강식이요. 왜 건강식이요? 네. 사실 그런 거, 그거를 까서 먹으면, 야, 내가 지금 60이 됐는데, 우리 어머니는 아직도, 나를 그때, 어릴 때 그 아들 생각으로 이렇게 사다 주시는구나 하고 먹으면, 엄마 사랑을 먹는 거요. 아시겠죠? 근데 그럴 경우에는 또 먹어주는 게 더 유전자가 뭐예요? 켜져. 그런데 이 사랑, 생기가 중요하지 않고 음식이 중요해, 음식이. 건강식을 해야 된다고. 이러면 어머니가 초콜릿 사들, 캐러멜 사들, 어머니! 저는 건강식 하는 사람이에요. 뭘 이런 걸 사다 주세요? 그러면 내 유전자도 꺼지고, 어머니 유전자도 꺼지고. 그렇게 뉴스타트 하면 안 돼. 아시겠죠? 항상 뭐가 더 중요하다? 생기. 생기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생기를 위주로 했어. 그래도 생기 핑계하고 막 아무거나 막 처먹지. 그러지 말라. 얘기죠. 그래서,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여러분, 간식. 주전벌이 하는 거를 안 하는 게 참 좋습니다. 간식. 왜냐하면 저도 옛날부터 참 소화불량이었어. 만성 소화불량. 뭐든지 먹고 나면 항상 배 속이 더부룩하고 한참을 지나야 좀 배가 편해지고 왜 소화력이 아주 약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나 요즘은 그냥 소화가 언제 돼 버렸는지. 근데 왜 그렇게 소화력이 좋아졌냐고 하면 간식을 삼가야 돼. 간식하고 소화력하고 어떤 연결이 되냐 하면 여러분 소화력이 좋으려면 내 소화기 기관 특히 위장이 필요할 때만 뭐예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음식이 위장을 통과해서 십이지장으로 가서 이제 소장으로 내려가면 이 위장은 어떻게 돼요? 푹 휴식해야 돼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4시간, 5시간 간격으로 이제 식사를 하루 세 끼를 하는데, 그 간격 중간에, 뭐를 먹으면, 갑자기 위장이 뭐예요?
좀 쉴라 그러는데 또 위장이 움직여야 돼.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 간식하는 습관이 오래 가면 그 간식을 맨날 뭐 심심하면 뭐 집어먹고 뭐 이런 사람들은 위장이 항상 과로 상태에 있어. 충분한 휴식으로 위장이 푹 쉬어가지고 소화력이, 그래서 우리 식사 시간대만 음식이 들어오면 위장이 아주 힘차게 소화를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기 위하여 간식은 참 안 좋아요. 그리고 간식 중에 이제 제일 안 좋은 간식이 뭐냐면 야식이야. 그래서 뭐냐면 야식을 하면 야식하고 자잖아. 라면 하나 끓여 먹고 뭐 자고 뭐 이렇게 되면 절대로 양질의 수면을 취할 수가 없어요. 왜? 나는 이제 몸은 피곤해서 골아 떨어졌는데 내 위장에서는 뭐 해야 돼요? 그러면 수면의 질이 아주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면역력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회복을 가장 잘하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은, 자, 여러분이 강의를 듣고 야 그렇구나 깨닫고 믿음이 생기고 박수를 치고 기뻐하고 이제 그럴 때 가장 면역력이 강력하게 회복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자는 시간이야. 근데 이 수면 시간에 이 양질의 수면을 취하지를 못하면은 그렇게 그런 면역력이나 이런 것들 회복을 잘 못해요. 그래서 이 수면이 아주 양질의 수면이 되려면 밤새 이 소화기계 통이 쉬어야 돼요. 네. 그러려면은 속이 비워져야 돼. 네. 그래서 우리는 저녁 식사는 여기서 나올 때 비교적 뭐예요? 아침 점심보다 간단하잖아요. 그 뭐 돈 아끼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저녁 식사는 좀 적게 해야만 밤에 부대끼지, 소화기관이 부대끼지 않고, 그래서 양질의 충분한 휴식을, 양질의 수면을 취함으로 휴식이 돼가지고, 그래서 모든 그 면역력이나 다른 기능들이 밤새 수면 시간 동안에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는. 그래서 이 자꾸 그 군것질하면 참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철저히 군것질을 하지 않고 다 그렇게 해서 했더니 금방 한 달 만에 소화력이 좋아져. 그래서 이야, 그래서 그걸 계속 그 습관을 계속 해 오니까 뭐 나이 먹으면 또 뭐 소화가 안 된다 뭐 그래서 했는데 아직도 뭐 아직도 왕성한 소화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렇게 식생활을 하는 것이 가장 뉴스타트적인 건강한 식생활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고루고루 모든 채소와 뭐 감자, 고구마, 그다음에 뭐 견과류, 콩 종류 뭐 이렇게 그 상추 맛있죠? 예. 네. 네. 그, 저, 본부장이 농사 지은 거요. 그래서 우리 저 정 선생님이 코치 해가지고, 그래서 아주 훌륭한 농사 선생님을
우리 제주대에서 쓴 정선생이. 그래서, 그래서 뭐, 사과나무도 심고, 뭐, 예, 그래가지고, 하여튼, 농사 짓게 안 생겼잖아요, 얼굴 보면. 근데 농사일 좋아해. 예. 그 참 기특한 일이죠. 예. 그럼 농사를 좋아하면서 뭐, 목걸이니 뭐, 반지 이런 거는 취미가 없어. 그 참, 복도 많은 남자죠. 예. 전혀 뭐, 그 참. 그리고 뭐, 차도 좋은 차 사달라는 말도 안 하고. 기특해요. 이뻐요. 그래서,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뉴 스타트적인, 뭐예요? 건강한 식생활이다. 절대로 여러분, 뭔가 내 몸에 좋은 어떤 거가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일랑 하지 마세요. 여러분 몸에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 뭐밖에 없다? 생기밖에 없다. 그 다음에는 다 기본 여건에 속하기 때문에, 그죠? 모든 것을 고루고루, 채식을 위주로 해서, 뭐, 계란도 가끔, 생선도 가끔, 뭐, 닭고기가 땡기면 가끔, 이렇게 좀, 그러면 건강식 할만해요, 안 해요? 그래서 불평하지 말고 건강식 잘하세요. 이야, 이거 뭐 고기 한 점도 먹지 말라. 이렇게 되면 막 고기 나중에 먹고 싶으면 막 확 먹고 죽어버리니까 그냥. 네, 그런 심적 갈등 그 자체가 유전자 켜지는데 방해를 받고 또 유전자를 꺼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알파파. 바로 평안한 마음과 기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래서 계속 강의를 잘 듣고 생기를 충분히 받아서 그래서 식생활도 별로 스트레스 없이 갈등 없이 편안하게 잘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이제 잡수실 때 뉴스타트 하시는 분들은 오래 씹어야 되거든, 그렇죠? 뭐 옛날에 저는 100번 씹으라고 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막 사람들이 지겨운 것 같아. 그때는 음식물을 너무 강조했기 때문에 왜 생기에 대해서 저 자신부터도 이해가 깊은 이해가 없었어. 그러니까 음식만 막 철저히 강조해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꼭 씹으면서, 특히 뭐 혼자 잡수실 때나, 뭐, 콧노래를 부르면서, 이 콧노래가 중요합니다, 콧노래. 그래서, 그래서 특히 산책할 때, 이게, 그러면, 꼭 같은 시간을 걸어도 금방 알파파가 돼버려요. 그래서, 심호흡 잘 하시면서, 그러면서, 이런, 새로운 건강한 생활 습관, 건강한 식생활 습관으로 아주, 기본 여건을 잘 갖추셔서 생기를 듬뿍 받으시고 꼭 빠른 치유가 일어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